또 화가 날 때는 같이 막 실컷 요구를 해주고 싶어 막 자근자근 막 씹어버리고 싶지. 그럼 팔자에 이혼이 되냐 아니면은 내지는 뭐 헤어지냐 아니면은 같이 안 사라지냐 떨어지냐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결론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? 나? 네. 무속이. 손님들이 오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같이 느낄 수 있다면서요? 그렇죠.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뭐 그런 아픔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감지를 하죠. 느껴지니까 같이 아픔이 조금 감미를 하는데 본인만큼 아프겠어요, 무당이 내가. 근데 같이 공감이 되려고 노력을 좀 해요. 많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꽃대신당이 아닌 이화정이라는 사람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왜 그런 게 주목적으로 거진 오죠. 손님들이 하루에 정말 뭐 한 명꼴은 정말 아 참 안타깝다 아니면 내지는 참 부럽다 뭐 아직 뭐 여러 다양한 면이 오니까. 근데 아픈 사랑 뭐 여자들이 아픈 사랑이 뭐고 했어. 뭐 아이들 문제나 정말 남편은 손에 놓지 않고 싶은데 피치 못하게 놓을 때 아니면 마누라가 와이프가 없을 때 피치 놓고 싶지 않을 때 이런 게 아픈 사랑이라고 나는 보는데 서로 간에 그 잘못된 성격과 서로 간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좀 힘든 거 아니에요? 응?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되고 속상함이 되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데 안타까운 사람도 너무 많죠. 나한테 여기까지 와서 자기의 속내를 얘기를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근데 이제 점으로 봤을 때 된다 안 된다라는 건 나오잖아. 나오는데 그 사연들을 들으면 나도 눈물이 흘릴 때가 있고 아파. 같은 여자로서 아프고 또 화가 날 때는 같이 막 실컷 요구를 해주고 싶어 막 자근자근 막 씹어버리고 싶지. 그런 때가 있어. 내 일이 아닌데도 내가 막 분노가 이게 삭히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사주에 봤을 때 이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거든. 근데 그런 사람한테 목숨을 거는 거야. 오기만을 바래. 근데 또 반면에 또 이거는 좀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실수는 했지만 용서라는 게 되고 그 용서가 돼서 다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.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각층이 어떤 기준점을 걷다 내가 맞춰줘야 될지 내가 얘기를 해서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. 내지는 당신네들이 이거 잘 갈 수 있으니까 용기 좀 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반론을 하고 반반을 하고 정말 답답하게 그럴 때가 있어. 그러면 아 내가 한 시간 동안 30분 동안 떠든 게 아버지가 아플 때가 있어요. 한 번의 아픔을 갖고 다시 그 아픔을 디디겠다고 좋은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그거의 주 목적은 팔자에 이혼이 되냐 아니면은 내지는 뭐 헤어지냐 아니면은 같이 안 사라지냐 떨어지냐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결론적인 거는 자기네들이 서로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. 재혼 같은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가 맞춰야 되는데 보통 자기 고집들이 있으니까 상대가 해주기를 바래요. 그리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 내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. 털도 안 뜯고 고기 먹으려고 하는 거. 자기는 노력을 안 하는데 상대의 문제점만 갖고 하려고 하면 그 재회를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도 없을 거라는 게 보이고 무당 보면은 또 정말 재회를 잘해서 아니면
다시금 시작을 잘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단정을 져버리는 사람, 그러면서 나한테 또 물어보러 와요. 그런 사람도 보면 좀 안타깝죠. 이 무당이 영적인 거를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이 화장이가 필요가 없어. 어? 그냥 오늘 그냥 헛당 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조금 감미하면서 본인네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지시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, 이미 당신네들이 단정을 하고 오면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, 결국은. 아파 본 사람들은 다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하고 서로 각자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고, 후회를 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부부가 잘해보겠다고 노력을 하고,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간에 울타리에서 살아보려고 다시 반성을 하고 좀 노력을 한 사람들은 큰 효과를 조금 얻을 수 있고, 두 번의 실수가 안 되고, 조금 서로 간에 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조금 자기 반성이 돼서 각자의 좀 삶을 좀 살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더 상대를 좀 높이 해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지 않나, 그게 본인들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도 하고 또 재회도 좀 많이 하고, 그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다시 좋은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 다 같이 행복해요. 그래, 나도 행복하고 싶어.